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같이 한번 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 수풀이 동작하는 걸 쭉 살펴봤었죠. 여기 수풀들 동작하는 건데, 이 수풀이 이렇게 동작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 트랜지션 아이디와 커런트 해시와 등등등등 이렇게 막 계속해서 바뀌죠. 1초에 수십 번 수백 번 바뀌게 되겠죠. 요게 뭘 하느냐는 거죠. 요게 왜 이런 걸 지금 만들어 뒀느냐는 건데, 그 만들어준 목적이 바로 지금 보는 이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홍길동의 지금 현재 ABC는 제로, 원래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 근데 지금 정수 인티저로 해뒀으니까 이렇게 양의 정수만 표시를 해서 0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거나 토미 김밥은 플러스 3이 되죠. 그러니까 1원짜리 김밥을 3개를 사먹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레버뉴가 3이 추가되어 있죠. 홍길동은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보시면은 비용이죠. 코스트, 익스펜스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런스 시트에 보시면은 100에서 97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성춘향은 밸런스 시트가 100에서 103으로 늘어가 있죠. 그죠? 그렇다면은 자,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과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 수풀에 있는 요런 해시들, 무수히 많은 해시들,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해시들이 키워서 있잖아요. 이것들이 역할이 뭐냐는 건데, 여기 있는 이 해시들, 보이는 해시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위변조가 기술적으로 위변조 불가능한 데이터라는 것을 보증하는 수단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갭 밸런스에 홍길동이 장구가 97.00 표준화폐 가 있다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 데이터가 무조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라는 거죠. 그 기술적 장치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있는 해시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기술적 장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동작하기에 여기 있는 이 데이터가 무조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제권 돌아와서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코드들, 동작하는 메커니즘, 그걸 좀 도표로 표시한 겁니다.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듣고 여러분들 요걸 듣고 코드를 아마 열심히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는 코드 내용도 많이 바뀌었고, 지금 기타에 307번으로 아마 업로드 되어 있을 겁니다. 307번 아니면 308번일 거예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트랜잭션,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과 그리고 토미 김밥 사이의 거래가 트랜잭션 발생했죠. 발생한 거래는 이것을 페이로드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를 일종의 압축시키는 거예요. 압축시키죠. 그렇죠? 압축시킨 데서 다시 해시를 만들어내요. 해시를 만들어내고 이 거래에다가 이 거래, 그러니까 이 거래는 홍길동과 토미 김밥이 모년 모일 메시에 상품은 김밥 한 줄이고 떡볶이 한 그릇이고 이런 상품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 하는 거 시리얼라이즈해서 페이로드를 만들고, 이걸 해시로 만들어서 페이로드 해시를 또 만들고, 여기에 홍길동과 성춘향의 토미 김밥이죠. 토미 김밥의 서명을 첨부합니다. 디지털 서명, 그죠? 둘 다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잭션 아이디, 이 거래가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디를 첨부하는 거죠. 이렇게 만든 것이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이만큼이 클라이언트 부분입니다. 그죠? 클라이언트가 이걸 한 다음에 요 페이로드 해시된 부분 있죠? 요 페이로드 해시 부분은 트랜잭션에다가 부착을 시키고, 그죠? 그런 다음에 요것을 수풀에 전달하는 거예요. 수풀은 홍길동이 속한 수풀로, 토미 김밥은 토미 김밥이 속한 수풀로 요것을 요 데이터를 전달을 합니다. 그죠? 전달하면은 수풀이에요. 이제 수풀, 토미 김밥이 전달받은 이 수풀은 한경 수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경이고 그리고 한림이고 두 수풀이 전달받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수풀은 얘가 진짜 맞는, 제대로 수행한 게 맞는지, 그걸 베리파이드, 먼저 베리파이, 이 홍길동의 서명이 맞는지 혹은 토미 김밥의 서명이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베리파이 단계, 그런 다음에 맞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거래 정보, 요 거래 정보, 그러니까 홍길동과 토미 김밥이 전달해 준 정보 있잖아요. 여기서 또다시 해시를 만들어냅니다. 해시를 만들어내고, 그죠? 요 해시가 여기서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이고, 두 번이죠. 해서 여기다가 각각의 수풀의 서명을 또 첨부를 해요. 그래서 한경 수풀은 한경 수풀대로 자기의 서명을 첨부하고, 한림은 한림대로 서명을 첨부를 해서 각자가 오픈 해시를 만들어냅니다.
오픈넷이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니까 오픈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렇게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요 데이터가 전달되어 나오는 거잖아요. 요만큼이 전달되어 나오죠. 누구로부터 전달되느냐니까 너무 많이 왔다. 요 세 가지가 전달돼서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전달돼서 오느냐니까 그러니까 토미 김밥 혹은 홍길동의 홍엔티티로부터 이 데이터 전달돼서 나오죠. 요걸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오픈넷입니다. 오픈넷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내요. 그런 다음에 그 오픈넷이라고 하는 하나의 스트럭트를 만드는 스트럭트를 다시 하나는 자기가 수풀에 보관을 하죠. 수풀이 보관을 하고 거기서 ID만 트랜잭션에다가 전달해줍니다. 그죠? 그럼 홍길동과 토미 김밥은 각자 자기 트랜잭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은 홍길동대로 트랜잭션 리스트 보시면은 홍길동이 지금까지 수행했던 모든 트랜잭션들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죠. 지금 현재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쇼 내용을 보는 거죠. 내용 보면은 이렇게 뭔가 정보들이 쭉쭉쭉쭉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오픈넷이 ID 그러니까 이 거래가 수풀에 전달되어서 수풀로부터 내가 이 거래를 잘 저장을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는 영수증이죠. 영수증을 받아서 그 영수증이 트랜잭션에 또다시 저장이 된단 말입니다. 오픈넷 그게 오픈넷 ID예요. 그죠? 그리고 수풀은 이 자기가 오픈넷을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거래가 있을 때마다 거래 하나당 오픈넷이 하나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 거래 하나당 하나의 오픈넷이 만들어 나가죠. 계속 만들. 거래가 100만 번 있으면 100만 개의 오픈넷을 만들어내죠. 그죠? 자, 그리고 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픈넷이 각각으로부터 해시 블럭을 만들어냅니다. 해시 블럭은 오픈넷의 해시예요. 그래서 오픈넷으로부터 오픈넷이라고 하는 스트럭트로부터 스트럭트에서 해시를 만들어내고 이 해시로 가지고 하나의 통 그래 해시 박스죠. 이름 바꿨습니다. 해시 블럭이 아니라 해시 박스. 박스에다가 오픈넷을 통통통통 담는 겁니다. 오픈넷을 다 담으려니까 너무 크잖아요. 그죠? 100만 개를 담으려고 그러면 박스 엄청 크게 되겠죠. 그래서 오픈넷의 ID만 딱딱 떼서 ID만 똥똥똥똥 담아둡니다. 그죠? 담아두고. 그런 다음에, 이 박스가 일정한 만큼 차죠. 예를 들어서, 50개가 찼다. 50개가 찼으면은 이 박스를 누구한테 주느냐니까 박스를 자기가 속한 상위 수풀에 의해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박스를 그대로 전달해 주려니까 너무 무겁죠. 그죠? 그래서 이 박스에서 해시를 뽑아서 그 해시만 스테이트 스풀에다 전달하는 거죠. 스테이트 스풀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마찬가지죠. 쭉쭉쭉쭉 진행하다가 박스가 100개가 샀다. 그럼 100개가 샀으면은 100번째 되었을 때 요 박스를 ID만 담겨 있는 오픈넷이가 담겨 있는 ID만 담겨 있는 것을 네이션 스풀로 전달하는 거죠. 그죠? 너무 추상적인가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너무 추상적이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코드를 보면서 그럼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전에 수풀제에서 여기에 어디 있나요? 쭉 내려서 이걸 2로 지정했잖아요. 원래는 2가 아니라 2가 뭐가 된단 말인가요? 100이 돼야 되는 거죠. 100 되고. 그죠? 해시 카운트가 100개가 됐을 때 그럴 때 100번째 됐을 때 요런 과정을 거쳐서 박스를 위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죠?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는데도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수풀이에요. 수풀은 처음에 오리진 스타트이죠. 스타트가 있고 다음에 트랜잭션이 발생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트랜잭션을 받죠. 트랜잭션이 이쪽으로 전달될 겁니다. 전달되면은 이 트랜잭션이 전달되면은 수풀은 이 트랜잭션으로부터 뭘 만드느냐니까 오픈넷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픈넷이 또 트랜잭션이 또 전달되죠. 그러면 또다시 또 다른 오픈넷을 만들고 또 트랜잭션이 오죠. 그러면 또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만들 때마다 오픈넷을 박스 속에 똥똥똥똥 차곡차곡 쌓습니다. 지금 세 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트랜잭션이 전달되면은 또 오픈넷을 만들고 그죠? 또 전달되었습니다. 또 만들죠. 짱! 다섯 번째 왔습니다. 다섯 번째까지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얘가 예를 들어서 수풀이 다섯 번째 오픈넷이
트랜지션이 전달되었을 때, 그럴 때 이 오픈SC를 상위 수풀로 전달하겠다. 그런데 스테이트 수풀, 그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됐을 때 여기 있는 이 오픈SC가 전달되는 겁니다. 전달될 때 이걸 통째로 이 다섯 개가 담긴 이 박스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박스 속에 이 오픈SC를 다 담으려니까 박스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오픈SC의 ID만 똥똥똥똥 뽑아서 다섯 개의 ID가 담겨 있는 박스를 오픈의 상위 수풀인 스테이트 수풀에다 전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박스를 예를 들면은 이런 박스가 여기에 대응하는 뭐 트레이닝에서 지우죠. 지우고 오픈SC의 ID 있고 ID가 다섯 개 줄음이 닿게 있겠죠? 요만큼 이게 박스입니다. 박스. 이런 박스예요. 그죠? 요 박스를 통째로 누구한테 주느냐니까 스테이트 스프레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죠? 스테이트 스프레 받았습니다. 이 박스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박스를 받았으면은 자, 똑같습니다. 박스를 받았으면은 마찬가지 이 박스로부터 스테이트 스프레도 오픈에시를 만들어 냅니다. 똑같이 오픈에시를 만들어 내. 박스로부터. 이 박스로부터. 그죠? 얘는 오픈에시를 뭘로부터 만들었나요? 만들었었나요? 트랜잭션으로 만들었었죠. 트랜잭션 다섯 개에 대응하는 오픈에시 다섯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스테이트 스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트 스풀도 오픈에시를 만들어 내는데 이 오픈에시는 트랜잭션이 아니라 뭐예요? 오픈에시 ID 다섯 개가 들어 있는 이 데이터 뭉치로부터 오픈에시를 만들어 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오픈에시를 만들어 내. 또 만들어 내고 또 데이터를 다른 스풀, 스풀 B로부터 또 전달받죠. 마찬가지 오픈에시를 또 만들어 내고 오픈에시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또 오픈에시 만들어내고 이것도 만들어내죠. 이렇게 얘도 다섯 개가 찼단 말이에요. 다섯 개가 하나, 둘, 뭐 셋, 네 개, 다섯 개가 찼다. 그러면은 이 스테이트 스풀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 여기서 ID만 똥똥똥똥 뽑아서 오픈에시 ID만 다섯 개 들어있는 박스를 만들어내죠. 이 오픈에시 박스입니다. 오픈에시 박스를 다시 얘의 상위 스풀, 스테이트 스풀의 상위 스풀이니까 누구죠? 국가 스풀로 전달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과정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국가 스풀은 또다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박스를 만들고 그 박스를 글로벌 스풀로 전달하는 거죠. 그죠? 각각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걸 코드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코드로 다 구현을 했습니다. 코드로 다 구현해뒀으니까 순서대로 지금까지 꾸준히 공부해왔으셨으면 코드만 보시고도 이게 어떻게 구성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개념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뭔가 좀 막 설명을 드렸는데도 뭔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 모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